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던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갖고 왔고, 이 래퍼는 미국에 계신 분인 것 같아요. B타미르의 몽골리안 티어스라는 뮤직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오, 이거는 월드스타 힙합 유튜브 계정에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곡의 가사를 찾을 수가 없어서 댓글을 좀 보다가 가장 많이 코멘트가 달려있는 댓글을 보니까 누군가가 영어로 곡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요.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제가 유튜브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초록색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댓글로도 관련된 뭔가 또 댓글들이 있어요. 예, 유튜브에선 얘기할 수 없지만 어딜 가나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들, 문제들이 많죠. 한국도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도 내부적으로도 분열도 많이 되어 있는 나라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예, 그럴 수도 없고, 그 초록색의 그것 있죠? 초록색의 그것? 그것을 한국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아주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물론 몽골처럼 무거운 형벌이 주어지지는 않으나,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셀러브리티 혹은 뭐 래퍼라고 칩시다, 그것이 잘못되어서 법의 저촉을 받게 되면 잃는 게 되게 많아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고 다시 이렇게 재기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들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 무거운 형벌은 아니지만 도덕적인 비판이 좀 굉장히 많이 따라오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럼 일단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B타미르의 Mongolian Tears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But 저는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창작의 자유는 그래도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Israel. 이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지는 동네 있죠? 게로 바이브가 있는, 뭔가 다큐멘터리 영화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 래퍼는 되게 플로우가 되게 부드럽다. 어떻게 보면 스눕독 같은 느낌도 있어요. 미국에 울려 퍼지는 몽골리안 랩이라서 되게 특이하다. 한국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예요.
물론 저는 술도 잘 마시지도 않고 담배를 피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없습니다. 네, 이 래퍼의 래핑이나 비트의 느낌이나 이 게로의 분위기 때문에 재즈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 곡도 한국 힙합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해야 된다는 래퍼들과 그것이 왜 필요하냐, 난 그게 없어도 내 재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다면서 좀 그런 래퍼들 간에 약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있어요. 지금부터 보여지는 비트나 이 영상의 느낌은 그것을 사용할 때의 느낌을 약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약간 몽롱한 느낌 있죠. 멜로디가 왜 이렇게 슬퍼? 되게 슬프다, 이 멜로디. 괜찮았어요. 재즈한 느낌도 있었고, 스눕독 같은 플로우도 굉장히 듣기 좋았고,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제가 이렇게 유튜브상에서 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한국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몇 래퍼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뭐 뉴스에도 한번 난리가 나고 그랬었는데, 이게 되게 보면 아직은 여러분들의 나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지금 뭐 많이 개방적인 나라로 이제 변해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은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도 앞세우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거 이것에 대한 논란도 지금 한국에서도 굉장히 끊이지 않고 있고, 사실 저는 이제 래퍼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장면들을 힙합 뮤직비디오를 너무 많이 보니까 뭐 항상 익숙한 장면이긴 하죠. 예를 들면 뭐 GTA5 같은 게임을 하더라도 미션에 그것을 사용하는 장면이 또 사용하는 미션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데, 글쎄요, 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뭐 코멘트도 할 수가 없어요. 제 채널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강하게 뭔가 내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는 어차피 음악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분이 미국에 있는 래퍼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미국에 있는 오지바이브가 잘 드러나는 곡이기도 했고, 그 게로 같은 동네가 가져다주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좀 더 소울풀한 뮤직비디오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